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의 교우들께, 가정에서는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 건강하게 또 만나서 영광입니다. 행복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해주십시오. 이 팬데믹의 시대를 끝까지 건강하게 잘 승리하시기를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온라인에 있는 한 기독교 채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무신론자인, 비기독교인인 문화평론가 한 사람을 초대해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으로 교회 밖에 사람이 보는 교회의 모습을 들어보는 그런 취지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문화평론가는 한마디로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한 시간 내내 쏟아놓았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교회가 저지르는 잘못들, 한국 사회에 이런저런 일으키는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교회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요. 좀 과장된 면이 없지 않지만 들으면서 참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참 가슴 아프고 민망한 그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비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교회의 믿음에 대한 비판이었는데요. 요약하자면 교회는 실체가 없는 헛것을 믿고 있다. 교회는 증명되지 않은 이제 진리라 부를 수 없는 걸 자기들끼리만 믿고 있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의 이 믿음에 대한 비판을 쭉 들으면서, 아 참, 그 이 평론가의, 뭐 당연히 그렇겠죠. 교회 밖의 사람이고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적이 없는 사람이니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참 얕구나. 참 용기 있게 모르면서도 이렇게 비판이 참 신랄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강단에서 가끔 타종교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을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 역시 타종교에 대한 이해라는 게 뭐 얕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이 평론가는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결국은 교회는 곧 소멸될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세계에서도 소멸돼서 없어질 것이다. 왜? 사람들이 계몽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아닌 것을, 뭐 사실은 그 사람은 불가지론자에 가까웠는데요. 진리라는 게 어딨냐? 다 무의미한 인생에서 사람들이 의미를 부여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일 뿐이지, 그런 입장이었는데, 아무튼 교회가 믿고 있는 것은 헛것이기 때문에 곧 교회는 소멸될 것이다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데는 나름 근거가 없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포함해서 서구 국가들의 그 교회가 위축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만 보아도 기독교 인구의 감소세가 두드러집니다. 1990년대 미국인들에게 신앙을 물으면 85%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이라 함은 개신교, 캐톨릭, 그리고 소종파들을 다 더한 수치입니다. 동방정교회는 미국에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고려할 만한 인구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 전체 기독교 인구가 2000년에는 80%로 떨어지더니 또 20년이 지난 지난해 2020년에는 68%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직도 3명 중에 2명이 기독교인이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독교 그 리서치 기관인 바나그룹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면 그렇게 낙관하기만은 또 어렵습니다. 2000년대에 실천적 기독교인이라 함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고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또 신앙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실천적 기독교인의 인구가 2000년에는 45%에 이르렀는데 20년이 지난 2020년에는 2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명 중에 2.5명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에 반해서 명목적 그리스도인, 소위 우리가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데 신앙조사에서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히지만 실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종교 경험은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구가 35%에서 43%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답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의 비율은 늘어나고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범위를 그 개신교로만 줄이면 더 그 비율이 당연히 더 적겠지요. 그것까지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평론가의 비판을 듣다 보면 교회가 이러이러이러한 잘못을 이렇게 많이 저지르는데 과연 이 사회에 교회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에 교회가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짐이 되는 게 아니냐. 정말 교회가 꼭 필요한가. 그리고 또 그의 주장처럼 교회는 이렇게 위축되다가 결국 소멸되거나 뭐 아니면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으로 참 대사회적인 또 역사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은 아닐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꼭 가야 하는가? 교회는 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나는 교회를 도대체 왜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다면 그 답을 찾기에 오늘만큼 적합한 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의 49회째 생일이기 때문이죠.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1972년 8월 13일에 실라스 컨딕트 파크이라는 곳에서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린 지 49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이면 딱 50년 반세기를 달려온 것인데요. 여러분 이 파크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서북쪽으로 한 17분만 차로 올라가면 이 실라스 컨딕트 파크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지시리에서 시작했다고 해서 저 남쪽에 있는 파기 아닌가 싶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서북쪽에 있더라고요. 오클랜드에서 한 17분 차로 가면 있는 곳인데 아마 성경 공부나 우리 서구룸 모임에서 성지순례 겸 해서 한번 들러보면 의미도 있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 첫 예배를 드린 이래 오늘까지 주일만 무려 2,548번을 지내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주중 기도회, 성경 공부, 모임, 봉사, 구제, 전도, 선교를 하면서 49년을 달려왔겠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가며 예배 드리는데 봉사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시간을 썼으며 헌금을 드리며 또 선교에 헌신해 왔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과연 교회에 헌신한 것이 과연 옳았던 것인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49번째 생일을 맞이하며 가져본다면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신다 하겠습니다. 18절을 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 페트로스라 헬라어로 바위야 반석이야 돌이야 그 뜻이요. 페트로스 예.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라는 유적지가 있는데 다 돌로 된 곳이죠. 페트라 돌이란 뜻이에요. 돌. 베드로야 너는 돌이야 돌. 돌 뭐 욕인가? 예, 이런 의미죠. 내가 이
돌 반석 위에, 너희의 이 반석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세우시는지 그 이유가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에서 설명이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나오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 주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뭐냐? 음부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데스는 성경 여러 곳에서 비슷한 단어로 해석됩니다. 음부, 죽은 자가 머무르는 곳이라는 유대인들이 가진 관념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이 단어를 지옥이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스올이라고 구약의 음부를 가리키는 단어를 그대로 발음을 옮겨놓은 곳도 있고요. 무덤, 사망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의미들을 종합해서 문맥을 고려해서 다시 해석을 해보자면, 교회를 세울 텐데 죽음의 권세가 그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반대로 설명하자면, 교회를 세울 텐데 그 교회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칠 것이다. 이게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지요. 세상에는 죽음의 권세가 가득합니다. 교회는 그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유일한 공동체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향해서 독침을 쏘아 보내죠. 그리고 그 독침을 맞은 사람들은 독이 퍼져서 고통받고 신음하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사망에 이릅니다. 멸망에 이릅니다. 그 사망, 죽음의 권세가 독침을 쏘아 세상 사람들을 죽인다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아, 죽음아, 이 말이죠. 하데스야,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공동 번역에서는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네가 쏘는 독침이 어디 있느냐? 그 독침이 뭡니까?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그 독침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독침을 맞아 보셨습니까? 뭐 그런 경험은 거의 없으시겠죠. 그러면 독이 있는 전갈에 물려 보셨습니까? 혹시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코브라 같은 독사에게 물려 보셨어요? 그러시면 여기 안 계시겠죠. 예. 아마 대부분 여러분 뭐 그런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아, 그래도 독이 있는 벌레는 에게 물려서 막 퉁퉁 부어본 경험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 작은 독은 그렇지만 큰 독은 물리면 엄청난 고통과 열과 열을 동반해서 그 독이 몸에 퍼져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까지 만드는 일이 있죠. 죽음이 마치 전갈이 독을 쏘듯이, 뱀이 독침으로 사람을 물어서 죽음이 이르게 하듯이, 사망의 권세가 독침을 사방으로 쏘아서 사람들을 모두 독에 중독되게 만들어, 그 독이 퍼져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죽어가게 만든다. 이게 지금 세상이 펼쳐져 있는 현실,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앞서 소개했던 그 평론가는 말하기를, 교회가 왜 문제냐? 교회는 증오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회가 왜 증오를 가르쳐? 아, 다 착하고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왜 교회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욕을 하냐는 거예요. 왜 착한 사람들에게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고 죄인을 증오하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교회가 증오를 가르친다 주장하는데, 참 뭐 일부 그런 교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가 참 얕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인가요? 네, 착한 사람이죠. 무엇에 비해서? 저 TV에 나오는 흉악한 살인범,
테러리스트에 비해서는 분명히 저나 여러분이나 다 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착함이죠. 사람의 눈으로 보는 착함이에요. 그렇게 치면 다 착해요. 살인자도 100명 죽인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착한 사람이죠. 100명 죽인 사람도 수천 수만 명 죽인 독재자들, 압제자들에 비하면 훨씬 착한 사람이죠. 착함의 기준을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착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의 권세에 독침을 맞은 모든 사람이 죄의 독에 감염되어 그 죄 속에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죽는다고 말하죠. 그것이 우리 죄인 된 우리 삶의 현실이고 그것은 개인의 삶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죄의 독침을 맞았어, 얼마나 많은 일터가 죄의 독침을 맞아서, 얼마나 많은 사회와 정부가 세상이 독침을 맞아서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지요. 그 현실을 한번 보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문 사회면을 펴보면, 요즘이면 인터넷에서 언론사 홈페이지나 무슨 포털에 들어가서 사회면을 보면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어제 쏟아져 나왔던 그 수많은 범죄 뉴스가 싹 사라지고 새로운 뉴스로 또 도배가 돼요. 매일매일 엄청난 도둑질, 강도, 성폭행, 사기, 살인, 온갖 추한 문제들, 약자들, 여자들, 소수자들, 유색인종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와 폭행,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미주 사회에서도 문제가 된 아시안에 대한 차별, 혐오, 범죄, 구조적인 빈곤, 마약, 매춘, 밀수, 포르노, 빈곤 국가에 대한 불의한 정부의 억압, 부정과 부패, 약소국에 대한 침략, 전쟁, 식민통치, 자연 파괴와 착취와 훼손과 조직적 폭력과 탐욕스러운 기업의 횡포들, 끊임없는 뉴스들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새 걸로 도배가 돼요. 이 일들이 다 어디서 벌어지는가? 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 모든 죄의 독에 중독으로부터 안전하며 아무 상관도 없으며 아무 문제도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죄에 중독된 사례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착하기만 한데 왜 죄인이냐고 비난하느냐는 생각은 얼마나 순진하다 못해 무지한 생각일까요? 이 세상을 뒤덮은 죄의 독에 이 중독을 해독할 유일한 해독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진리의 말씀, 성경이라는 두 개의 위대한 해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독제를 가지고 세상을 고치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영혼의 독을 해독해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에 있는 독을 해독해 주시죠.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구조와 질서 가운데 퍼져 있는 온갖 악한 죄의 독을 해독하고 고치고 치유하고 마침내 살려내는 것이 바로 주님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지요. 앞서 말했던 그 평론가는 물론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교회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저런 잘못도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교회는 소멸될 것이고 소멸되어야만 마땅하고 교회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실제로 우리는 세상의 온갖 문제들과 싸우면서 이렇게 진보된 사회를 만들어 건설해 오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할 법합니다. 실제로 그런 주장을 많이 듣지요. 예, 그런 생각은 마치 젊은이가 내가 오늘날 이 모습 이대로 이렇게 큰 것이
다 내가 잘한 덕이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고 부모님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노릇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오만한 생각입니까? 오늘날 우리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가치, 가장 고귀한 핵심 가치라면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의 권리에 대한 불가침성, 자유와 평화와 평등과 민주주의와 같은 가치들은 서구 문명이 일구어 놓은 성취에 참 빚진 바가 큽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서구 사회의 이런 가치를 받아들이고 그와 유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요. 그러면 서구 사회는 무엇을 기초로 이런 고귀한 신념들, 가치들을 성취, 세워놓은 것일까요? 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민주주의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는 말이죠. 흔히 서구 사회의 정신적 두 기초를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설명합니다. 헬레니즘은 그리스의 철학, 이성을 말하죠. 그 철학과 이성이 우리에게 과학적 사고를 갖게 했고 오늘 눈에 보이는 이 물질 문명을 일으키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정신세계의 기초가 된 것이 헤브라이즘입니다. 헤브라이즘은 유대 기독교 신앙 전통을 말하죠. 거기에서 나온 정신적 가치가 이 물질 문명 사이에 이 물질 문명이 서서 지탱되도록 만들어주는 정신 문명을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세워놓고 의지하고 있는 법, 제도, 질서, 관계, 사회적 시스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고 믿는 그 모든 시스템들이 다 어디에서 무엇을 기초로 나왔냐는 거예요. 바로 이 헤브라이즘, 유대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간의 생명, 생명의 존엄함, 인간 권리의 불가침성, 신성함, 자유와 평등과 평화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삶이라는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그 믿음, 민주주의,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마땅하다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서구 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이 가진 생각을 정리하고 발전시키고 고안해내서 만들고 구축해온 신념의 시스템인데 그게 도대체 그 뿌리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뿌리를 거슬러 내려가면 그 뿌리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수천 년 동안 영향을 미쳐온 그 뿌리에서 자양분을 공급받아 이 신념의 체계를 만들어온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유대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신념 체계를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분명해져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모두가 받아들이는 인권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 생명이 존엄합니까? 인간의 권리는 침해받을 수 없는 신성한 것인가요? 오늘날 현대화된 국가의 모든 헌법은 이 두 가지를 명시하고 시작합니다. 대전제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인간의 권리는 침범될 수 없는 신성한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다 인정을 하고 시작해요. 그러나 헌법 어디를 봐도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합니다. 왜 인간 생명은 존엄해서 원숭이나 돼지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존중받아야 되고 수억 아니 수십억을 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인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문명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고 왜 그런 거예요? 왜 인간 한 사람의 인간의 생명은 저 한 마리의 돼지의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심지어 존엄하다고까지 합니까? 왜 인간의 권리는 침범받아서는 안 되는 신성한 것이지요? 그 이유를 그 어느 곳에서도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답을 시도해 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한두 개 소개해 보자면 첫 번째는 인간이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거예요. 돼지를 봐, 자유의지가 있어, 이성이 있어,
인간은 자유의지와 존엄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동물과 달리 존엄한 존재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자유의지와 이성을 갖지 못한 인간도 적지 않다는 문제에 봉착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자유의지나 이성이 아직 없지요? 심한 치매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자유의지나 이성이 있다고 인정받지 못하지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그들의 증언은 채택되지 않아요. 치매 환자의 증언, 정신병자의 증언을 어떤 재판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온전한 이성과 자유의지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코마 상태에 누워있는 환자는 어떻습니까? 그 환자가 이성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의 마지막 생존 여부를 그 가족이나 보호자가 결정하잖아요. 마지막 호흡기를 떼야 될지 말지를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물어보지 못하잖아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들은 존엄함을 잃어버리는 건가요? 그들은 원숭이처럼 우리에 가두어도 되고 돼지처럼 필요하면 생명을 빼앗아 이런저런 다른 용도로 그 육체를 써도 되는 겁니까? 분명히 자유의지와 이성이 없는데 왜 우리는 그들을 존엄한다고 합니까? 그래도 한때는 자유의지와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태아 같은 경우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질 것이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친다면 원숭이도 시간이 지나면 진화를 거듭해서 우리보다 더 뛰어난 자유의지와 이성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잠재적인 존엄함의 보유자인데 왜 원숭이는 우리에 가둬놓고 실험을 하며 원숭이를 온갖 테스트를 하는데 쓰지요? 그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한 또 다른 대답은 사회적 합의입니다. 뭐 사회적 합의가 온갖 데 다 쓰입니다만은, 왜 인간이 존엄하냐?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데 서로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지 않으려면 서로가 존엄하다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정하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회적 합의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존엄함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여기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그는 인간의 존엄함에 대해 동의한 적도 없고 동의할 생각도 없고,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해쳐도 우리가 뭐라고 비난할 도덕적 근거가 없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합의했으니까 너도 따라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만큼 그 사람의 존엄함과 권리를 침범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모순에 봉착하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주장들을 포함해 어떤 근거를 가져다 대도 인간이 왜 존엄한지, 인간의 권리가 왜 신성 불가침인지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이론만 빼고. 그 한 가지 이론이 뭡니까? 서구 사회가 바로 그 기초 위에서 이 모든 신념 체계를 세운 거예요. 천부 인권설입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인간에게는 그 존엄함을 줬다는 거예요. 하늘이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아든 치매에 걸렸든 혹은 정신병이 있든 무슨 다른 핸디캡이 있든 혹은 뭐 코마 상태에 있든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부여한 침범받을 수 없는 존엄함과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 천부인권설은 그럼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말고는 그 어디에도 창조주 신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어 존엄하고 존귀하다고 평가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인간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가 침범당했을 때 불쾌하고 불만을 갖게 된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엄한 존재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과 가르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뿌리 내리고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신념 체계가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경의 가치를, 그 가르침을 부정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지금 딛고 서 있는 땅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딛고 올라와 있는 이 사다리에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결국 그 불이 우리 존재를 불태워버릴 그런 어리석은 짓이죠. 심지어 자신이 무신론자라 하여도,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라 하여도, 그가 오늘날 이 인간 문명에서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와 질서와 시스템 안에서 안전과 복지와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부정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의 우산 아래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그 진리의 우산을 지금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벗어나서 살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인권뿐 아니라 다른 모든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이게 옳다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건 문제라고 여기는 그 모든 신념체계 가치들은 다 성경의 뿌리를 두고 자라왔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복지를 누리며 이 세상을 안전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경의 뿌리를 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패한 정치인이 있다고 정부 시스템 자체를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부패한 정치인도 무정부 상태만큼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지는 못합니다. 잘못된 의사가 있다고 의료 시스템을 다 폐기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신음하는 환자들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습니까? 잘못된 의사는 처벌해야겠지만 훌륭한 의사들이 계속 진료를 하도록 시스템을 더 보강해 주어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갈 곳이 있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바로 교회에서도 벌어집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인류 문명의 재앙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종교개혁 때 그랬던 것처럼 고치고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서 교회의 진리가 세상을 더욱더 치유하고 살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예, 우리 시대의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조금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착각도 한 가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만 문제가 있고 옛날에는 괜찮았던 것 같다는 생각. 옛날 교회들은, 종교개혁 때의 교회들은, 초대기 때의 교회들은 우리와 달랐다는 생각, 순진한 착각입니다. 그건 마치 6.25를 회상하면서 그때는 정이 있고 낭만이 있었어, 그런 생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과 낭만을 찾으려고 수십만이 굶어 죽고 총 맞아 죽고 난민촌에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디오피아로 이민 가서 살고 싶은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과거는 항상 낭만적으로 포장되기 마련이죠. 2000년 동안 모든 세대의 모든 지역의 교회는 항상 문제를 갖고 살아왔어요. 심지어 모든 시대 교회의 원형처럼 종교개혁 때 슬로건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야말로 얼마나 이상적인 교회인가 했던 그 교회조차도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이렇게 태어난 교회라면 정말 천사 같은 성도들만 가득하겠지 싶지만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오순절 성령 세례로 탄생한 바로 그 교회에서 이방인을 향한 편견과 배척, 바리새파 기독교인들과 이방 선교파
선교사들 사이에서 벌어진 갈등과 반목과 해결되지 않는 다툼, 바울의 생애를 평생 쫓아다닌 그를 향한 공격과 저주,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이런 성령 충만하게 태어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있나 싶을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슬로건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 수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 교회에 가득했던 스캔들, 반목과 다툼, 무질서의 문제를 보면 우리 교회는 정말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도 모릅니다. 서신서를 보면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 초대교회조차도 온갖 문제로 신음하고 앓고 알아왔습니다. 다른 세대의 교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교회가 그런 문제를 가졌으면 빨리 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장되고 선교 열매를 맺으며 자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지난 20세기 100년 넘게 교회는 교회 역사상 가장 빠르고 극적인 성장을 일구어 왔습니다. 20세기 내내 우리 인류의 3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비율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인류에서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시기입니다. 1900년대에 18억의 인구 중 6억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120년이 지난 2020년, 작년 78억 인구 중에 26억이 여전히 기독교인입니다. 아니, 서구 교회가 위축되고 있다는데 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 비서구권 교회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 닫을 것이라는, 소멸될 것이라는 예언에도 불구하고 기록적인 성장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말한 이래 수많은 예언가들이 장담하며 교회는 곧 소멸될 것이라고 그 평론가처럼 주장해 왔어요. 그런 주장을 들은 지 2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오히려 교회 역사상 일찍이 찾아보기 힘들었던 폭발적인 성장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의 예언과 반대지요.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소멸되지 않을 거예요. 소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부흥의 세기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요? 교회는 진리가 샘솟는 우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담은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가라지도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알곡을 숨겨놓고 계세요. 그 알곡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건 그 바로 알곡들이에요. 역대하 7장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알곡은 어떤 이들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이하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교회가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주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게 신앙 고백하고 그 고백 위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주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들의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치유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해온 비밀이에요. 이것이 지난 49년 동안 우리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성장하며 이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자라온 비밀입니다. 그리고 다음 50년 반세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비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 마음에 새기고 고백해야 하는 신앙 고백이지요. 예수님은 구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 세상을 고치는 성도로 주님께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다음 반세기도 은혜와 영광의 반세기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49년 동안 뉴저지 장로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